exercising. Let's get it, sit down, follow me. Let's get it, stand up, follow me. Let's get it, jump, follow me. Let's work out hard, follow me. Ha! Sit down, stand up. Let's run together. Let's get it, pull, follow me. Let's get it, push, follow me. Let's get it, lift, follow me. Let's work out hard, follow me. Ha! Pull and push, pull and push. Let's do it together! Let's work out hard. Follow me. 그동안 운동하며 정들었던 곳인데 이사한다니 정말 아쉬워요. 여기서 관장님과 함께 근육을 키웠던 기억은 잊지 못할 거예요. 울지 마라. 울면 근육 줄어든다. 오늘은 고릴라의 킹콩 헬스장이 이사하는 날이야. 돈트, 헬스장이 뭐 하는 곳이 이게? 어? 헬스장? 뭐 하는 곳이더라? 헬스장에 대한 힌트를 하나 줄게. 이 그림에 빈칸을 채우면 헬스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거야. 헬스장은 다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하는 곳이야. 그나저나 이사를 도와준다니 고맙구나. 옮겨야 할 것들은 여기. TV, 선풍기, 청소기, 책상, 의자를 옮겨주면 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는 앉아서 물건을 들고 천천히 일어나야 해. 알겠지? 네! 고릴라는 관장님의 말대로 가구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어. 우와, 이거 운동이 되는데? 매일 이것만 해도 내 근육이 좀 더 빵빵해지겠어! 이런 때까지 근육 생각뿐이라니. 그런데 그때 문 밖에 세워뒀던 냉장고가 쓰러져 버렸어. 큰일 났다! 문이 안 열려. 고릴라는 큰 고릴라에게 곧장 달려갔어. 뭐? 냉장고가 쓰러지면서 문을 막아버렸다고?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을 텐데... 혹시 모르니 밖에 지나가는 동물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고릴라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펄쩍펄쩍 뛰면서 구조 요청을 보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어쩔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탈출하는 수밖에. 이제까지 우리가 운동을 해온 건 지금을 위해서다. 릴라야, 문을 있는 힘껏 밀어! 네!
고릴라들이 탈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퍼즐을 풀어 힘을 실어주자. 푸쉬를 따라가면 돼. 좋았어! 고릴라들은 막힌 문을 힘껏 밀기 시작했어. 좋아! 당겨! 탈출에 성공한 고릴라들은 열심히 운동한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그냥 119에 전화하면 됐던 거 아니야? 둘이 힘을 합쳐 빠져나왔으니 됐잖아? 아무튼 짐을 전부 옮기고 보니 헬스장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하는 거였어. 덕분에 작은 고릴라도 계속 헬스장에 다닐 수 있었지. 정말 잘 됐다! 잘 됐긴...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그림 찾기 퍼즐을 하나 더 풀어볼까? 이사하기 전과 후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자! 맞았어! 그날도 고릴라는 무럭무럭 자라는 근육을 보며 열심히 운동했대. 그보다 헬스장이라 돈트도 좀 다녀야 하지 않을까? 뭐? 내가 왜? 그냥... 이 지쳐 몸매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펀치는 절대로 못할걸.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Gorilla, 고릴라. Exercising, 운동. Sit down, 앉다. Stand up, 일어나다. Jump, 뛰다. Pull, 당기다. Push, 밀다.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